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되게 고집불통인가 봐, 본인이. 어? 그리고 이런 사주는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 어? 개인업이나 아니면 뭔가 자꾸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 혹시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우리 아빠야, 작년 말고 재작년이나 그 수에 혹시 관제 들어서 머리 아픈 건 없었어? 법적 소송 싸움이나 이런 거. 그때 끝났죠. 그때 끝났습니까? 다 본인이 끝났죠. 그때 그 운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픈 시기가 있었고, 올해는 사실은 내가 생각해둔 것들이 좀 많아요. 뭔가를. 해놓은 거는 많은데, 문서를 잡아서 하세요, 뭘 하세요, 이런 얘기는 지금 잘안 나오고, 그냥 하시던 일에서 뭔가 꾸준히 이어가는 거는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사실 경기 탓도 있지만은, 혹시 부산분이 아니세요? 제가 부산 사람 아,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은 자꾸 부산에서 활동하는 것 같지 않고, 자꾸 부산의 외곽이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보이는데, 뭐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3년 전에 우리 애들은 다 서울에, 우리 집 사람하고 서울에 이사를 다 시켰고, 나는 부산에 지금 계속 있는 일도 지금 부산에서 하시는 거고. 상태고, 부산에 제그뭐 사업장들이 있죠. 그래서 아저씨는 내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나 하나만 믿고 살아온 사람. 내 자신만 믿고 온 사람. 눈말안 들어. 잘안 되죠. 안 들어. 그내 주관대로 했는데 여기 뭐라고 물어보러 왔냐고 할머니 물어보네. 아, 공짜라서. 응? 뭐 공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 그리고 또 사실은 내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잘 신뢰를 안 합니다. 근데 왜 제가 한 물러봤어? 2년 전에, 만 2년 전에 여기에서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진짜 2년 전에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관제 때문에? 아, 관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좀 풀어야 되는데, 서울에 집도 사놨고 막 이렇게 내가 부동산 처분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여기 유튜브 면을 보다가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내보고 오래. 그래서 더 가가지고 보니까 하는 아이가 내가 처음부터 마음적으로도 신뢰도 하지도 않는데 집을 어떻게 좀 팔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가격을 낮춰라 그래. 가격을 낮추면 집 팔리지 그러면. 멀쩡한 집인데, 좋은 집인데. 그 집이 지금 한 6억을 갔어, 네. 팔고 난 다음에. 팔고 난 이후에 6억까지 올라갔다. 6억 지금 더 올랐죠. 지금 부산 땅값 많이 예, 올랐으니까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걸 점이라고 하냐고 내 속으로 내가 참, 별로 좋게는 생각 안 했다는 근데 좋게 얘기지. 생각하는데 점점 올라오고 또 왔어요. 아, 그래도 본인 내가 이게, 고집불통이라고 아, 얘기하시던데. 맞는데, 그래도 내가 객관적인, 말씀하시는 게뭐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다 게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주님은 참고로 얘기 들어도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뜻하는 대로 딱 선이 딱 쓰면은 그쪽만 보러 가지. 사실은 뭐 누군가의 도움 받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그건 맞는 말인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한다고 해라 해가지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아저씨 같이 다 생각하고 살진 않아. 사람들이 다 틀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내가 참고를 해서 내가 또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주위에서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서 내가 참고를 해서 내가 좋은 방향을 결정해야지. 맞아요. 내가 뭐 신입니까? 내가 다 알게? 그래요. 그건 아니기 저희들도 때문에. 신점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어떻게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많이 바뀌어진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러면 우리 아빠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뭘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할지언정, 지금 내가 선이 서가 있어. 그 말은 내가 가야 될 곳을 이미 인지를 하고 거기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밀고 가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기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독적인 개인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 일을 지금 하시는데요. 제가 보면은 딱히 뭐 간제 들겠어요, 뭐 시끄럽겠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보이진 않아요.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본인은 조금 너무 나에 대한 중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실 좀 피곤할 수도 있어. 내 가족이 됐다든지. 그리고 내가 뭐한 개만 물어볼게요. 이 부부 말고 다른 인연은 지금 만나신 분 없어요? 뭐 친구는 있죠. 친구는 친구 있으니까. 있는데 뭐 애인이나 그 다른 분은 애인은 여자분에게 한 아니고 분이 비치는 분이 있어서 마음도 친구죠. 친구라고 아, 얘기하세요. 친구인데 뭐 나하고 좀 사귀긴 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보여. 여자분이 하나 붙잡혀서.
쉽게 말해서 뭐 나도 부인 있고 저기도 남편이 있으니까 뭐 불륜이겠죠? 아니 뭐 그런 관계 좀 있다가 그것도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 뭐 좋다는 남자 있어갖고 뭐 붙어 있고 그 남자하고 붙어 있고 나는 뭐 친구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재밌는 관계네요. 네. 근데 오늘 궁금하신 게 뭔가요? 제가 어떤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료를 먹고 삽니다. 네네네. 제가 뭐 가진 좋게 한 건물 하고 그런 걸로 하는데 제가 사업을 조금 제가 저번에 하던 사업을 이제 정리를 했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조금 돈을 좀 벌 수 있는 돈을 벌면서도 좀 뭐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또 돈도 좀 많이 되지만 또 사회에서도 또 뭐 나쁘진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어떤 사업이 좀 좋을까? 자, 일단은 저는 결론을 딱 단순하게 얘기해요. 저 좀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때가 들어올 때 문서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서를 사람들이 이제 여러 30대 내에 보통 들어오는 문서나 20대 때 들어오는 문서는 학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결혼이 될 수 있고 그쵸? 이미 이제 그 시기는 지나고 중년운이 되셨다니까. 근데 우리 아저씨가 신해생 2월 9일에 할머니 동창실합니다 물어보면 아가야 올해서에는 문서를 잡을 게 없다 이러세요. 그러면 아저씨는 지금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난 사실 올해는 뭘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사업에 운기가 있어야지 하지. 맞죠? 지금 내가 생각해놓은 구도와 방향은 있지만 아직 현재적으로 내 손에 잡혀가고 이걸 활동을 하고 잃어간다는 그게 잘 보이잖아요. 아까 이사 얘기하셨죠? 그쵸? 그럼 저도 이사선 볼 때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주신이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주. 뭐 들어본 건가요? 네, 자 성주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택을 지킨다 해갖고 성주 조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신의 점에서 이제 그거를 그 전문용어로 쓰는 건데 이사를 할 때 그 성주가 뜨면 아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성주가 팔리면 아 팔아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까 뭐 단순하게 그 금액을 낮추십시오. 저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 사람 측정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보살님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금액을 낮추면 내일이라도 당장 팔리죠. 그러니까. 그 말도 네. 맞는 말이야. 맞는 네. 말인데. 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말하잖아요. 아저씨는 지금 올해 들어서 문서 잡을 때 없어. 그래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서울에 또 오피스텔도 하나 샀어요. 그 우리 애들 운동하는 가까이에 그 매물이 뭐 조망이 좀 괜찮다 해가지고 네. 보고 뭐 썩 좋지는 않는데 뭐 그냥 평균은 될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 네. 일단 서울에 몇 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네. 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저는 두 다섯 달은 본인이 조금 쉬는 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활동이 되고 뭔가가 내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다는 얘기는 올 가을이 좀 넘고 겨울이 되어야지 아저씨가 뭔가를 내가 이제부터 해보겠다 이걸 뭐 하겠다 이런 게 나가는 거지 지금은 다 주춤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 운기가 그렇게 들어. 그리고 뭔가를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문서를 잡겠습니다. 뭔가를 좀 크게 벌셔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신축년하고 이민년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뭔가 벌시지는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 있는 거 잘 유지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선에서 본인이 좀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뭔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까요? 뭔가를 해볼까요? 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주는 가만히 앉아서 사무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돌아다녀야 돼. 자꾸 다녀야 돼. 응?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볼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저씨보다 처가에서 조상이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아줌마네 집안에서 조상이 제가 본 느낌에는 와이프 집에서 좀 많이 이제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기운이 있다 하시거든 할머니가 전혀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 느낌이고 여자네 집안 조상에서 도와주는 게 있다고 조상이 돕는다고 본인 눈으로 신을 보나 하면 물어보잔다. 얘 우당이가 이런다 보이나 그게 할매가 볼 때는 너희 처가에서도 그 장인 장모 때문에 연 할 뻔했어요. 장인 장모가 아니고 조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 본인은 그 여자를 보고 결혼했지 장인 장모하고 산 건 아니잖아. 그치? 내가 볼 때 본인 독고다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가는 건데 뭐 누가 내 하는 걸 방해하는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한다는 지금 본인 자존심이 너무너무 센 사람이야. 아니 그 뭘 도와준다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느끼는 바가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은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다. 귀신은. 그치.
조상도 귀신이에요. 그쵸? 신의 존재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면 처가 신명에서는 알게 모르게 본인한테 좀 도움을 주고는 있다. 뭐 조상이 좋으니까 우리 사람이 또 마음이 좀 그 여자분 사주팔자에 있는 조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그리고 정이 좀 그리워.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야. 너무 내가 이렇게 꼿꼿하게 가려 하니까 내면에서 내가 조금 누군가를 난 이런 말 해주고 싶다. 만약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힘드셨네요. 이때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신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 마음을 읽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니 그 참 외로운 사람이죠. 분명 외롭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말 안 해 할머니. 되겠습니까? 문서를 잡을 게 없어. 사업을 벌셔가는 건 없고 올해까지 어쨌든 유지를 잘 하고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 본인 유지만 해가도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대신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고 그럼 내년에는 할머니 이민년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때가 5월달 4, 5월달 6월달만 지나가보면 이 사람이 뭔가를 동업은 아닌데 하여튼 뭐 어떤 관계에서 뭔가 내가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지에 문서를 잡으라고는 해요. 근데 본인 것 같은 느낌은 아니야. 누군가가 상대가 있는 것 같아 인연이. 근데 그런 인연법이 들어오라 하고 당장은 그렇게 흘러가라 하지 뭐 오늘 뭐 관제들겠어요 뭐 시끄럽겠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런 말을 해줄 게 없어요. 제가 해줄 게 있으면 해드리겠지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 건강상에도 딱히 문제 없어. 본인 케어 정말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막 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의심도 의심을 떠나서 너무 신중하려고 하니까 내 거를 잘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는 분 내가 애를 쓰는 분? 내가 쓰고 있는 좀 그런 나름대로 뭐 꼼꼼한 성격 또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재고만 있는 스타일이야. 난 잰다고 말한 적 없어요. 애를 쓴다고 했지. 애를 쓴다 하고 재고하고 그거는 말은 틀려요. 본인이 머리 잰다면 벌써 왜 머리 재냐고 할머니가 얘기하셨겠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셔. 그래서 있는 걸 잘 유지하시고 가정도 좋지만은 내가 너무 외롭구나.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성적으로 너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 감정은 케어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겠지. 좋은 회사가 좀 생기겠어. 물론 부인이 있지만 어머 정신 차려 할머니가. 너도 너무 사람이 좋아서 한번 빠지면 너무 푹 빠져서 문제야 아가 이렇게 얘기하셔 할머니가. 안 울려고 내가 그냥 뚝심으로 버티는 것밖에 안 보여. 제가 볼 때는 집사람한테는 신경 쓰라 할머니죠. 집사람한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사주팔자가 너무 외롭고 고독한 사주야. 내가 만든 것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어떤 성향으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 시선이 달라진다 했잖아. 아저씨는 정 없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지. 그 나쁘게 쓰냐 안 쓰냐 그거에 따라서 틀린 건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아저씨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내가 상처받기 쉽고 내가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냥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내가 어느 정도 내 걸 지키겠다 이렇게 좀 돌부처님 같이 개어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담을 쌓고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스스로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재워본다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상처를 안 받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조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더 이상 그걸 안 믿지. 철학이나 이런 점을 당연히 안 믿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있는 거 유지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강상에는 지금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대려 집사람은 조금 피곤증 아니면 좀 게으른 게 보이고 이런 게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질문하시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은 다 지금 설 판결이 있는데 나는 또 부산에 지금 혼자 지금 산 지가 1년 반 이렇게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다시 가야 되나? 저는 가는 게 안 보여요. 당분간은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운기에서는 본인이 여기서 할 일이 좀 남아 있는 건지 제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조금 힘든데 내년에서 한 볼 때의 정월달 이후 저는 달수로 그냥 확인을 해보거든요. 1월, 2월, 3월, 4월이니까 한 5월달 정도에는 본인이 좀 움직여가는 그런 운들은 있어도 뭔가가 이렇게 거기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본인이 답답한지 숨이 막히는 거지 또 다시 또 튕겨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갔는데 답답해가지고 난 바다에 또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쪽에는 바다 수영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아저씨 이 원래 돼지띠들 특징 특세능을 보면은 본인은 안 하셨다지만 우리는 근본과 뿌리를 보고 점을 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조상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내 뿌리에 어떤 분이 있으면 어떤 기운자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다 도와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저씨를 쭉 찾아서 그 뿌리로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불도를 닦으신 분이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법을 갖고 응? 그러니까 절에서 수행을 하듯이 하시던 어르신 집안에 계신단 말이야. 지금 당대 내 눈에 보이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어르신이 있으면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즐기시는 분이야. 저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팔자도 좀 고래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절에서 수동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부처님을 보면서 이제 뭐 법문을 하든. 맞죠? 스님들이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지고 가면은 아 스님 팔자가 많겠다. 좀 독고로 가는 분이 많겠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 솔직히 절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저희는 하고 외라면 참 이게 속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괜찮죠. 아저씨 집에 그런 할머니가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이것보다 그냥 부처님 전에 가서 촛불 켜고 하는 게 좋겠다. 본인이 자꾸 향냄새가 좋고 이런 이유는 그런 어르신이 내 집안에 신격화돼서 오신 분이 있다라는 그래, 걸 참고하시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또 내가 사회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거보다는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본인이 너무 외롭잖아. 그러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고독하고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못 버티는 분은 아니에요. 정신세계는 아주 탄탄해요. 탄탄한데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막 잡고 있고 내 중심을 세워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이런 사주가 있으면 이제 한 가지는 사람한테 빠진다 할지언정 내가 이제 아파도 아프다고 표 안 내고 좀 고문 아닌데 내가 쓰려도 쓰리다고 표현도 안 하고 좀 무뚝뚝한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나는 진짜 아프고 그런데 사실 누군가 그 아픈 거를 잘 긁어주면은 참 좋을 건데라고 하면서 또 긁어줄 사람은 사실은 잘 없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너무 안 하신다 그 말이야. 내 배우자님이 내 배우자님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분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잖아. 그쵸? 근데 아저씨같이 다 살아가진 않는다니까. 사람들 다 틀린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법당에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손님을 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다 틀려요, 인간은. 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0.1%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제가 해드린 일은 다 해드린 것 같으니까 뭐 공짜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스스로 깨우침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깨우침에 따라서 나를 발전시키고 발전시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저씨가 뭐 모질한 게 있어요. 뭐가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저 이제 본인이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잘 살았나 안 살았나 그런 반성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상적으로 참 괜찮은 부분인데도 그래도 너무 내가 그 부분을 감추고 이런 부분을 하면 너만 외롭고 너만 힘들지 않느냐 그 말이 나오는 거야. 할머니가 말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있어요. 네, 아시겠죠? 제가 뭐 인간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뭐 사실 내가 뭐 나이가 지금 50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네. 사실 뭐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게 사회적인 관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부 종사를 하라고 이제 우리나라 그런 법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인생에 또 눈이 가고 그렇죠. 또 사랑의 감정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래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마음이 좀 안화가 됐는데 네. 괴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먹고 사는 데 사실 뭐 지장이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마음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 우리가 묶어봐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너무 여러 분류의 손님들을 봤거든요. 예. 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게 참 늦바람이 무섭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늦바람 아저씨 보고 늦바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는 것도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겨내느냐 않느냐 그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틀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외로운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근데 막연하게 진짜 내가 계속 이 외로운 부분을 가지고 평생 인생의 끝을 내야 되느냐. 나도 진짜 부인이 있고 남편 애들이 있는데
그냥 내 인연같이 친구같이 내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아저씨가 그 선택을 하니 안 하니는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거야. 신은 그거를 이랬다가 이렇다 저렇다 말 하진 않아. 다만 이런 경우는 봤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너무 가정이 지금 아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부인이 너무 너를 갖다가 좀 신경을 안 쓰고 너무 좀 내가 볼 때 개차반이야. 그런데 애들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이끌어는 가야 돼. 그럴 때 너 마음이 외로우니까 다른 인연을 하나 잡아줄게. 왜? 내 조상이 볼 때 불쌍하거든. 너무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짧은데. 너무 고통 속에 살지 마라. 그런 경우도 봤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당장에 점을 딱 쳐서 우리 동장 선녀한테 물어보면 이 아저씨 아빠야 인연이 들어올까? 그러면 엄마 올해는 없어요. 근데 내년이 있어? 내년도 없어요. 근데 내년 말에서 초년 우에 넘어가면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애기들이. 그럼 있겠지. 애기들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는 아저씨가 선택하시면 돼.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아저씨는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 책임감이. 그래서 절대 가정을 이혼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향이. 내가 모든 거를 끝낼 때까지는 절대 내 건 지키고 본단 말이야. 딴짓은 할지언정. 아시겠죠? 아니, 응. 없어요. 없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인간이라 해서 너무 그거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할아버지 일 들어가고 뭐 무녀분들도 이제 무당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가정 있는 사람 있고 사람같이 다 먹고 살고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꼭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짜 뭔가를 깨끗하게 해야 되나 완전 뭐 그런 법도 정도는 있겠죠. 다만 근데 인간인데 그걸 다 지키지 말고 살아야 되나.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100%의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거에 기본적인 그리고 신의 법은 유교 사상이랑 많이 똑같거든요. 그 정도까지의 선은 지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구같이 뭐 나를 조금 이해해 줄 사람 뭐 그런 사람 있는 거야 정도는 나는 이해는 해줘도 뭐 이 아저씨가 뭐 그렇다 해서 바람 핀다고 해서 가정 다 버리고 할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본인이 편하시다면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 나쁘다고는 꼭 말씀드리진 않을게. 근데 다만 이제 내 가정에 하는 만큼 소홀하지는 말아라. 그거야. 바람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뭔가가 채워지 않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그걸 채우고 싶은 거야. 사람은 다 그래요. 아저씨만 그런 거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잖아요. 제가 신은 아니거든. 신이 알려주고 말씀하는 대로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점심에 오신 분 중에 제일 젊고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 일찍 무당이 됐어요. 예.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 국민? 노코멘트 할게요. 방송에 나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여자를 바란다 안 바란다 이것보다 차라리 정말 하늘에 본인이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하늘에 신이 계신다면 이 마음과 이 외로운 이 정신적인 게 본인 채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거를 누군가가 채워주고 할 수 있는 벗이나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한번 빌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빌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왜? 본인의 그 할머니가 불도를 닦아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너는 네 할 일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천왕님자 천신님자에다가 빌어줄게. 이런 할머니가 옆에 있어. 그리고 이런 분이 따라다니 되게 깐깐하고 성격이 좀 꼼꼼하고 뭐라 해야 되지? 미안한데 인간에서 같이 딱 보잖아요. 아저씨 보면 이 아저씨 좀 피곤한 스타일이네. 다 그렇게 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야. 그건 아저씨 생각이고. 점수 다 봐드렸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